올해 상반기 주요 금융지주사의 실적이 지난해에 비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FN가이드는 최근 4대 금융지주사 실적 전망을 통해 4대 금융지주의 상반기 순이익의 합이 8조 원에 육박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40% 안팎의 순익 증가율로 금융권이 코로나19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수익을 올리는 환경에 진입했다는 분석입니다. 개별 금융사별로 살펴보면 KB금융은 2조 4천억 원을 넘기며 전년보다 44.6% 증가했으며 27일 실적 발표를 앞둔 신한금융도 2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